먼저 SIB 불교 교육 방송 개국을 지원하여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명당 서일병 대종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사실 그 저번에 그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4월 5일 있었어요. 그 식목일 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 이제 친한 어렸을 때부터 바로 앞집에 살던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서 가지고 대전에 그 정수원이라는 그 화장터에 가게 됐어요. 그렇게 그 전날도 같이 이제 날 새고 이제 그날 화장장까지 갔다가 장지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원래 그 화장장에 가면은 왜 유족 대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제 저기 하기 전에 화장하기 전에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느 비구니 의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친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혹시 종교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아, 불교라고 그랬더니 어느 절에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어디 특별하게 정해놓고 다니지는 않고 여기 저기 그냥 가끔 이렇게 들으신다 그랬더니 그 이제 비구니 선생님이 그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어 고맙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저기를 했어요. 이제 그렇게 이제 와서 기도를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상용 영반 의식을 하신 것 같은데 뭐 한 4분 했나 4분 정도 하고 나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 좋은 데로 가라고 좀 더 나와서 이제 절들 하라고 노자다 놓고 이제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제일 큰 아들이니까 이제 먼저 이제 다 5만짜리 두 장 따놓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고단부터 이제 쭉 하는데 한 뭐 10분도 안 됐을 거 그런데 아 보니까 한 얼핏 봐도 한 4,5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손이 먼저 고 끝나자 이제 고구마 이제 싹 챙겨갖고 이제 가는데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뭐 당한 기분이 들더라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그 친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지랄 때 그 노래동 같은 거 놓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그런데 아 이게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뭐 대성 일로왕 보살이라는 그 저기는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갖고 법률을 찾아봤더니 그 상용 영반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제가 친구 입장이라도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됐을 때 저기 하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도 그 친구가 참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하다 이렇게 좀 제 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아 그래도 마지막 가는데 이렇게 스님이 기도를 해주었고 참 마음의 이완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화장이 끝나고 이제 그 선영으로 이제 선영이 영동인데 영동 그 심천 마곡리라는 데인데 이제 그 길 가가지고 그날 비가 좀 왔어요.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화장해가지고 이제 유부람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그 낙골당 그 묘에다 이제 놀러 오르는데 아 열쇠가 안 맞는 게 전부 다 그 자동차 키에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여는데 이제 그 아버님이 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그 전에 한 5년 전에 이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한 그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충남대 병원에 입원하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가족들은 그 입원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눈치 저 뭐 생각에 마음에 준비는 했던 것 같더라고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걸로. 그런데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 관리를 했었는가 봐요. 그 이제 낙골당 그 저기를 갔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 열쇠에 이제 여러 개 열쇠가 있으니까 아마 그 중에 이제 뭐 하나가 맞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전부 다 끼고 봐도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제.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영동에 있는 그 열쇠 수리센터에다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출장 오게끔 하고 또 비도 이제 또 한 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니까 또 요새는 그 저기를 하면은 그 장지까지 와가지고 왜 출장 뷔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해주고 막 음식 같은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? 아, 그 전날도 그냥 뭐 술 엄청 먹었는데 또 술을 먹게 된 거기서 저기 기다리는 동안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잖아요. 항상 그 오늘 마실 술을 갖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. 거기 누가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? 주당 한 병 더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. 그래서 이제 술도 이제 그날 참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. 제가 또 술을 워낙 좋아합니다.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고 막 그런 술은 아닌데 즐겨해요. 그래갖고 제가 그 저는 새벽 술도 잘 먹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그 소주 한 병 이렇게 하면은 거기 맥주컵에 두 잔 남으면 딱 맞습니다. 그러면 두 잔 딱 마시고 나면은 짜르르 하는 진짜 기분 상상합니다. 그거는
아니 그 해본 사람은 알지, 그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. 이게 새벽부터 술 먹는다고 하면 미친놈 그래가지고 뭐 제정신이 있다고 하겠어요. 근데 그, 아,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주 한잔 쫙 하면 참 좋습니다. 그게 제가 왜 그 새벽에 먹는 그 술을 갖다 알게 됐냐면, 제가 삼척에 가는 그 호산에 LNG 생산기지가 있습니다. 여기 국책사업인데 굉장히 커요. 저기 LNG 탱크 저기인데, 제가 있을 때 거기 이제 방파제 공사를 했었는데, 방파제 공사를 그 24시간 거기 이제 케이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만 몇천 톤 되는 그 케이슨을 찍어가지고 바닷속에 이렇게 갖다 이제 놓고 배로 이제 끌고 가서 놓고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건데, 그때 당시 그 인도네시아 애들이 한 250명 그 산업 연수으로 들어와가지고 24시간 교대를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, 안전관리도 이제 24시간 이제 교대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아침에 꼭 그 아침 식사로 가고 이제 자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면서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저희 아침밥 먹으면서.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죠. 한 서너 명이 앉아갖고 아침부터 그냥 술병이 막 속하게 쌓여 먹고 그러니까. 그 후로부터 이렇게 이제 저기를 그렇다고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제가 새벽에 먹습니다. 근데 참 좋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결혼하고서부터 건설현장에 있다 보니까 거의 식구랑 이렇게 같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.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제기돼가지고 토요일, 일요일 뭐 이렇게 이제 시국을 하지만, 저 결혼할 당시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. 그것도 일주일, 이제 일요일 하루만.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한번 왔다 한 번쩍 저기 했어요.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. 그래도 뭐 멀고 그러니까 이 결혼했을 때만 차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고 그러면은 진짜 집에 와서 불과 몇 시간 있다 가고 그랬었다고요. 좀 안 했을 때도.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저기로 하고 이제 토요일을 쉬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는데, 그때는 참 열악했습니다. 그 환경이.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. 그 저기가.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.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있는 데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해상공사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. 그 고속도로하고 해상공사 쪽에 많이 있었는데, 저 뭐 멀리는 저 가그도라고 혹시 소옥산도 아세요? 소옥산도라고. 우리나라 그 최서남단입니다, 여기가. 거기 방파제 공사를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79년도에 그 착공을 했었는데, 2006년도인가 거의 30년 걸려가지고 그 완공을 했어요.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태풍이 와가지고 또 다 날라가가지고 새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삼성도 들어서 하는데, 그때도 그랬대요. 이게 한번 어느 정도 되면 태풍 한번 오면 또 다시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한 30년씩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야 뭐 좋다고 그러겠죠. 이제 저게 계속 이제 저기가 되니까.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 격포항에도 좀 있었고, 지금은 이제 완도항에 있습니다. 완도항에 그 해경 전용 부두 축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완도항에 간 지는 이제 한 두 달, 내일 모레면 딱 두 달 되네요. 근데 이제 거기도 그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저 하는 사람이 다섯 명밖에 안 돼요. 거기 이제 저희가 초장님까지 다 해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, 그 이제 식당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식사를 이렇게 먹고 나서 아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손에 염주를 찾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니냐고 그랬더니, 아, 그전에는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면서, 아, 천주교 다니신 분도 그 묵주라고 그래가지고 염주 비슷한 걸 차고 다니시더라고. 그래서 그 처음 알았습니다. 그 천주교 다니신 분들도 이런 걸 차고 다니는구나 하고 이제 알았었는데, 그 후로 이제 그 아주머니 보고, 아, 이제 왜 절에 다닌다 말고 저기를 다니시냐, 천주교를 다니시냐, 절에를 저희는 30년 넘게 절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절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묻지를 말아 그러더라고요. 아, 왜 그러냐고. 30년씩 다니는데 뭐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천주교로 다니냐 그랬더니, 아, 그건 아니고 묻질 마라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 맨날 그 저기나 하니까 그렇지. 그러니까 또 나이가 저하고 저기 동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이제 뭐 갑장갑장하고 나한테 이제 그러는데, 그 이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. 이제 아, 진짜 왜 절을 안 가고 천주교로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혹시 그 다니면서 그 절에 무슨 그
지장보살님이나 아미타부처님, 뭐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이 진짜로 있는지라냐, 있는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나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더니 이게 뭔 소리 하는가 쳐다보더라고. 그래서 아 그런 건 우리 전부 다 그 부처님이 방편으로 만들어 오신 거라고 했더니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.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왔다 가시고 지금은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120년 전에 와가지고 다 제자들 만들어 놓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희는 그 이제 그 나중에는 그 미륵교를 다니신 것들 한 8년 다니신 것들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앉아 그래서 아 그 잘못 알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, 나보고 그냥 막 성질내면서 그러는 어 갑자기 어디 사입이 다니면서 그런 거 아미타 부처님도 없고 뭐 보현보살도 없다 그런 절에 다니냐고 그러고서 막 숨길래더라고. 아, 나 좀 황당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고 그렇더라고. 그래서 딱 또 내가 우선 이게 불교 쪽에 뭐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그 양반한테 이렇게 막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했었고 이제 제가 참 부지런히 이제 배워가지고 싹 이제 제기해가지고 다시 이제 절에 다니게 그럼 하려고 제가 서원을 세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 불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막 거부감을 자기 그렇게 오래 옛날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 완전 믿습니다 쪽에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다가 많이 나타내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할 거고요. 저는 그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여기 자비정사에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도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. 저런 진짜 뭐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식구랑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절에 가면 어느 스님은 뭐 광명진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온바이로 전화 마음으로 많이 파도마저 풀었다 허물렀다 지금도 그런데 태워버리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는 그거 태우지 말라고 그래갖고 집에 가면 책상에 잔뜩 쌓여있습니다. 그것도 하루에 쓰고 또 하루에 뭐 만독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하다 보면 잊어먹으니까 자꾸 몇 번까지 하는 게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이제 그 체크기지 않습니까? 그 체크기 갖고 다니면서 할때마다 눌러가면서 거기 이제 한번 딱 돌아가면 9909번까지 딱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만독 딱 하는 건데 한번 돌리면 거기 말이 만독이죠.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. 만독하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. 매일매일 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닌데 만독하려고 어떻게 뭐 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또 그것도 하고자 하고 그런 짓도 참 많이 하고 사경도 많고 또 뭐 지장경이 좋다고 그래갖고 또 지장경도 또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요. 참 제가 이 스님 사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저도 사실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. 아 이게 뭐 스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뭐 선뜻 이해도 잘 안 가고 뭐 또 막 저도 뭐 사실 뭐 그런 뭐 아미타 부처님이나 뭐 지장보살님이나 약사 여러분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실존을 했던 그 부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러니까 아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참 스님 그때 이제 생활 속에 천주경 그 법문 녹화할 때인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이 이해되고 지금 이제 한 2년 한 6개월 좀 넘었습니다. 제가 11월 달이면 딱 3년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제 자신이 여기 이제 자비정사 다니고부터 진짜 제 자신이 변했다는 걸 갖다 많이 느낍니다. 그리고 저는 그전서부터 그 108배는 참 꾸준하게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스님은 이제 그 뭐 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전에는 진짜 뭐 108배를 하면은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. 뭐뭐 하게 이루게 해주십시오. 하고 이제 뭘 꼭 바라고 막 이렇게 이제 서운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절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.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제 자신의 이제 마음을 다지는 거지 이제 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뭐 제 자신에 대한 뭐 실천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다지는 걸로 삼지 뭘 갖다 뭐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이제 그 108배를 하고 하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하체만큼은 탄탄해지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있는 그 친구도, 아 친구가 아니라 같은 직원도 이제 그전에 격포항에 있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그때는 기사 썼는데 요번에 가봤더니 이제 공사 팀장이 돼가지고 있더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술 많이 드시냐고 야, 막 뭐 매일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되냐
그래도 아 이거 대단하시다. 어떻게 술 먹고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시냐고. 야 그래도 다른 너보다 더 뜨날까요? 막하면서 이제 걔는 물컹 들어가서 옆에 딱 만지니까 물컹 들어가는데 지가 내 다리 한번 딱 만지니까 따뜻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근데 진짜 108배가 스님이 저번에도 우리 이렇게 절하는 법 알려줬죠. 이렇게 뒤꿈치 붙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고. 그것만 꾸준히 해도 진짜 운동은, 저는 다른 운동은 안 하면 되니까. 뭐, 저기 하고 뭐, 보면 뭐, 전부 다 뭐 저녁에 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,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,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108회만큼은 꾸준하게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뭐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술 많이 먹었고, 아침에 못 일어났다 그러면, 그 다음에 이제 그거까지 다 해갖고 하고, 그래갖고 많이 할 때는 어쩔 때 보면 1000배도 할 때 있어요. 그러니까 4, 5일 빠지면, 한 4, 5일 하면은 한꺼번에 한 1000회 해야 돼. 그러면 이제, 딱 마음 딱 먹고 저녁이나 이제 아침에 딱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하면은 제가 그 108마름 그 108배지만은 그 우리 그 법요집에 보면 그 자명당 서일봉 스님의 108배 참여 마름문이 있거든요. 그걸 처음엔 시간이 말을 쓰고 한번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 108배지만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막 저기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뭐 또 뭐 또 한테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180배까지 하게 되더라고.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. 한번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쉬어봤더니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108 참여 발언문 중에서도 또 문장이 긴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보면은 그런 경우는 또 이제 한꺼번에 하긴 좀 지니까 절 두 배, 세 배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180배 정도 하면은 한 40분? 뭐 그러고 이제 천수경 한번 읽고 우리말 천수, 한결 천수경 한번 읽고 광명, 아, 저, 뭐, 반야신경 한번 읽고 하면은 한 40분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더라고요, 지금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1000배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큰 시간은 아닌데 1000배 해봐야 뭐 서너 세일만 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또 하고 나면 이제 땀으로 목욕을 하니까요,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개운합니다, 아주.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참 소프트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 힘들고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갖고 늘려나가면은 건강에는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보면은 그 108 대참회 발언 제일 끝에 보면은 그 스님이 이렇게 이제 써놓으신 그 글이 있습니다. 그게 저는 그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. 그 뭐냐면 그게 불법은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. 무념은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무상은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고 무주는 본성으로 모든 선악, 친밀, 미추 등을 비우는 것이다. 제일 좋은 말이 응매이면 속박이요 지옥이요 응매이지 않으면 자유요 극락이라.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다음에 제기할 때는 이 참 저 오늘 참이 교육방송인데 이 참 제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냥 싼타게 좀 이렇게 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진짜 잘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소중한 인연 우리 큰 선생님과 잘 이어갔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